저한테 끝내기 상황이 와서 제가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는 구회 딱 들어오면서 5번부터인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한테까지 오게 돼가지고 그렇게 딱 끝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초구에 저한테 직구를 안 던질 거라 생각하고 그 이용찬 선수 포크볼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초구에 포크볼이 왔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제가 좀 더 늦게 맞춰가지고 파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커브가 빠져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그 다음에도 저는 약간 포크를 노릴라다가 애매하게 아 하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고 약간 낮추고 있었거든요. 최대한 내야도 앞에 있고 해서 되게 강하게 치면 되니까 하는데 직구가 와가지고 뺀만 냈는데 솔직히 딱 타워가 좋게 딱 빈 공간으로 간 것 같아. 처음 해봐가지고 좀 색다르고 죽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늘따라 중심에 잘 맞았네 솔직히. 그리고 배트를 좀 바꿨거든요. 동생한 친동생한테 이번에 받아와가지고 하필 잘 맞아가지고 동생한테 연락 한번 해야겠어. 시즌 들어가기 전에 2군에서 이제 연습 게임 하다가 내야 수비하다가 타구 맞아가지고 손가락 관절하고 뼈가 다 골절나가지고 수술하고 한 2, 3개월 재활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그리고 솔직히 반은 버린 거라서 올해 후반기부터 좀 짜내보자 혼자 그냥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을 BCN 때부터 수비에 좀 많이 풍고 좀 많이 받고 흙에서 풍고도 많이 받고 많이 뛰고 하니까 발도 좀 빨라졌고 수비 내야 땅볼 바운드 이런 게 좀 많이 보는 게 편해져가지고 원래 수비에서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사고가 제가 폼도 약간인데 중심 자체가 이게 약간 들어가면서 이렇게 홈배 쪽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맞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대도볼이 엄청 많았어요. 피하진 못해요. 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맞는 거라서 그러니까 몸으로 그냥 때우고 솔직히 계속 응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운동장에서 더 뛰어다니고 이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